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식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핫한 여름을 잘 보내고 슬슬 사랑초 9근을 심어줘야 하는 시즌인데요. 방구님의 육성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어떤 영상이 먼저 편집이 완료되어 업로드가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최근 영상 중에 상토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버섯과 곰팡이가 핀 상토를 예민수한 제라늄에게 사용은 힘들지만 안쪽에 적당한 일부 상토는 사랑초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저의 나레이션은 정말 최소로 하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곰팡이 생긴 흙인데 그냥 밑에 있는 애 흙을 그냥 가져다가 심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은 가루가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사랑초는 생각보다 예민하지 않은 애고 밖에서 키울 애라 그냥 그 흙을 용하기로 했어. 상토 로지아의 파블러드. 그리고 이번에는 물을 먼저 충분히 줄 생각. 나중에 주면 또 되지만 나중에 주면 구근이 모양이 흔들릴 수 있어서 이번에는 좀 일찍 먼저 주기로. 많이 마른 흙이라 수분기가 없기 때문에 물이 주려면 좀 촉촉하게 주고 흡수가 되길 좀 기다려야 됩니다. 보면 이렇게 위에서 줬지만 아래를 보면 물이 흡수가 하나도 안 되는 거 보일 수 있어. 다 통과해 버린 거야. 그래서 마른 흙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저면 건수로 물 충분히 젖을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신선하고 수분을 조금 묻고 있는 흙은 물을 바로 안 줘도 되거나 줘도 위에서 한 번 씩 주면은 전체적으로 물을 스며드는데 이렇게 마른 흙은 그냥 물이 통과해버려. 그러니까 흙이 마른 상태에서 물을 줬을 때 이렇게 딱 주면 제라늄도 그냥 흙이 다 통과해버리니까 실제로 뿌리한테는 물이 별로 안 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뿌리가 엄청 많이 상할 수밖에 없는. 오랫동안 시간이 있으면 그냥 저면간 쌓아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비켜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주물럭 주물럭 해서 반죽 이렇게 전체적으로 줬겠다. 촉촉하게 봄의 캐논 그건 블러드는 농사를 잘 못 지어서 싹이 이거밖에 안 났어. 싹이 아니라 새 구근이 이거밖에 없어. 하나 심었는데 큰 구근 하나, 새끼 구근 두 개가 나왔지. 콕 눌러주고 얘는 살짝만 그냥 복토해주는 가볍게.
상토에 물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따로 물을 안 줘도 돼서 부근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 있어. 더 장점이 되지, 먼저 물을 주면. 로지아엘은 구근이 아주 잘 됐어. 화분 하나에 너무 많이 심으면 그러니까 다섯 개만 심을 생각. 일부러 좀 가깝게 심고 있어. 얘네들은 외목대로 길쭉하게 자라느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안 예뻐서 가까이 심어서 나중에 모아서 꽃이 피면 더 예쁜 듯. 그리고 가볍게 버터. 물을 주고 싶으면 줘도 돼. 한 번만 그냥 위에서 가볍게. 이미 다 준 상태라. 그리고 햇볕이 잘 드는 거리대에 놔두면 이제 싹이 날 겁니다. 시간이 더욱 충분하다면 저면 관수를 통해서 흙이 물기를 머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준비 중인 실험 중에 한번 만들어진 물길로 인해서 뿌리가 제대로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현상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분갈이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특히나 이렇게 말라있는 상토의 경우에는 더욱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죠. 그래서 앞에 영상에서 저면 관수를 하면서 흙을 버무려줬었죠. 시간이 많이 없는 경우는 살짝 수작업이 들어가지만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완료된 사랑초는 베란다 거리대로 위치를 해줍니다. 노지에서 강하게 키우는 개념이죠. 여기까지 사랑초 구근 심기 영상이었는데요. 방고님의 육성이었는데요. 다음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